또 봐요. 자, 제가 눈이 편하지만 농사에는 옳다 그러다 이 정답은 존재하지 않아. 자, 근데 씬메다우스 한동의 결과물은 존재합니다. 이걸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물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입구에서 보는 작황이랑 한 10m, 한 20m 들어와서 보는 작황은 달라요. 달라. 그리 이왕지사 볼 거면 좀 들어와가 좀 봐요. 그런 게 하나의 기준이다. 자, 늘 같은 얘기예요. 두블리 뿌리를 만들어주면 돼. 두블리 순이 아니고 두블리 뿌리를 만드세요. 그러면 다 해결이 난다. 자, 왜 꽃이 자 제대로 안 피고 상냐? 왜? 그런 걸 우리가 좀더더 많이 공부하면 돼. 자, 그리고 하나 더. 경영. 환탱기. 환탱기 몇개 달았을 때, 자, 1년에 한동에 몇 박스가 나오더라. 이걸 계산해내면 다 답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거기서 이제 우리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포인트들. 그런 걸좀더더 많이 생각해봐요. 이런 것도 계산 안 하면서 옳다 그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최소한 내가 생산하는 이 열매가 타인들에게 어떤 결과물을 공급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 결과물은 맛이래도 맛 고민 안 가. 이해가 됩니까? 자, 그걸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확률에 도전하는 거야. 자, 눈이 많아지만 확률은 2월 달에 참외 시세가 올해는 더 좋아요. 근데 한 3년 정도가 지금 3월에 시세가 더 좋았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올해의 결과물이 왔어요. 자, 올해 3월 중후반, 4월 초순 어떻게 될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걸 계산해 봐요. 그런 걸. 자, 이게 경영이고 숫자입니다. 자, 타인을 비방하기 이전에 나의 결과물을 바꾸려고 노력하세요. 자, 아무쪼록 많이 많이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자, 별거 없어요. 계속 관찰하면서 결과물에 도전하세요. 해답은 다들 아는 겁니다. 다들 알면서 이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뿐이지. 자, 입구가 왜 작황이 더 좋냐? 그런 걸 생각해봐요. 자, 이상입니다. 자, 농현입니다. 자, 재배로는 결국은 이제 보이는 부분, 형태라고 하면 되겠지. 자, 어떤 형태의 순이 좋은 순이냐? 이 생각을 해봐. 이런 이 생각을 어때요? 저는 그냥 쫙 깔린 순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만약에 우북해지면 그러면 이제 농사 짓기 힘들다. 그리고 이 순에서 계속 참외가 달려가면 돼. 그리고 이제 순의 양 대비 이제 열매가 달리는 이제 수량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자, 그런 느낌. 자, 하나. 그리고 이 한탱기에 계속 몇 개가 달려가느냐 이런 걸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근데 순이 많다고 다들 물을 이제 아끼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그 뒤에가 계속 끊겨.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 걸 계속 생각해요. 그리고 순 기나면 그냥 잘라. 뭘 자꾸 집어넣어요. 잘라. 자, 그러면 된다. 늦으면 늦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어차피 계속 달아가면 되지. 그렇게 쉽게 생각해야 돼. 자, 늦었으니까 순이 많다. 그래서 아예 늦게 늦는다. 그리고 물안 준다 이러면 안 돼. 늦었으니까 당연히 순이 많지. 그럼 그냥 가는 거지. 계속 드문드문 달아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 순의 양이랑 열매의 양이 어느 순간 그 임계치라 해야 되나? 그 범위가 와. 그때 되면 순이 다운이 돼. 그럼 그때부터 또 같이 흘러가면 된다. 이해가 됩니까? 자, 이런 걸 계속 계산을 하세요. 이래 가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색깔, 굵기, 잎의 형태 이런 걸 보면서 계속 맞춰내면 돼. 자, 그러면 되죠. 제가 여튼 좀더더 이론을 보완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방통대 인강을 듣고 있다. 이런 게참 중요한 거야. 이런 마음에. 자, 아무쪼록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래요. 자, 이 밑에 단지도 보자. 자, 스탑. 하나 또 봅시다. 자,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순은 결국은 열매가 달리면 떨어집니다. 자, 물론 순이 좀더 있기 때문에 열매 모양이 좀더안 이쁠 수가 있어. 그건 인정해. 인정하는데 그 또한 차후에 물을 맞추기 시작하면 다 해결이 된다. 이해가 됩니까? 자, 여전히 같은 얘기죠. 어떤 농가는 꽃이 있는데 어떤 농가는 없다. 자, 왜? 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내야 되고. 자, 계속 기준점을 만들어요. 많은데 많이 달렸는데. 2, 4, 5, 띠리띠리 6. 자, 이래 달리면 되겠다.
행가리의 시작은 다시 말하지만 건조입니다. 찬바람이 때려도 건조고 햇빛이 쪼아도 건조고 이해가 되죠. 그 상태에서 습이 형성되면 그래 습이 형성되면 입줄기에 습이 형성되겠지. 그럼 쭉쭉쭉 타고 들어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니나 내나 몸이 그래 젊으면은 드랍프잖아. 그죠? 젊으면 자동으로 드랍파. 그리고 자식이 없으면 또 그만큼 일을 적게 하든 신경을 적게 쓰든 드랍파.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그래, 병이 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도, 그거는 그만큼 열심히 산다. 이런 개념이잖아.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게. 자, 저도 집에가 딱 눕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팔이 시큰거리고, 막 무릎이 시큰거리고, 온몸이 다 아파. 근데 어쩌겠습니까? 과장이잖아. 선배잖아. 그럼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입색깔 빠이죠. 입색깔 보완하세요. 자, 저까지 말고 입색깔 보완하면서 그냥 계속 밀고 가요. 자, 그러면 됩니다. 여기 없다 해도 있어. 제법. 이게 자민호사야. 자민호사는 없다 해도 계속 수확이 되는 거야. 그게 참 재밌는 논리죠. 자, 이대로 열매가 달리면 계속 순은 다운데, 그리 순이 계속 좋아지면 결국은 참외가 안 달리는 거야. 그래서 맘먹고 거기 가서는 더 찍으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맘먹고 몇 개 다 세리진 뭐 하겠다만, 자, 이대로 아시 1차, 2차 색깔 들어가면 더 다운됩니다. 자, 그렇게 대입해요. 이상입니다.